판교 테크노밸리에서 주식회사 KC 글로벌을 운영하고 있는 대표 관장 김미경입니다. 대부분 그 화랑이라고 하면 뭐 인사동이나 아니면 청담동 이렇게 그 인식하고 있는 분들이 많은데요. 저희가 판교에 자리하게 된 계기는 IT 기술을 기반으로 글로벌 시장을 진출하고자 준비하는 것이고요. 저희는 지금 내안의 아트이스 프로그램을 지금 판교역에서 전략적으로 개발을 했고요. 내년 초부터 저희가 그 내안의 아트이스 프로그램이 판교에 있는 바이어 회사의 기업 내 갤러리로 기획 전시를 하게 될 것입니다. 저희 판교로 오면서 저희는 AR 기술을 기반을 아트 플랫폼을 개발 중에 있고요. 개발하게 된 그런 계기는 제가 이제 늘 그냥 지나다니던 그런 판교라는 테크노밸리가 이제 제가 여기서 많은 시간을 보는 거점하는 그런 갤러리스트가 되었고요. 그러면은 여기 판교에서 열심히 그 IT 업계에서 일을 하시는 다양한 종사자님들과 그 운영자님들 그들을 위한 미술의 힐링을 어떻게 그 마련해 드릴까 많은 고민을 했고요. 거기에서 탄생된 게 내 안의 아트이서인데 좀 딱딱하게 여길 수 있는 판교라고 하는 그런 업무의 극대화된 그런 공간에서 좀 봄날 같은 공간을 만들어내는 게 저는 미술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업 공간을 미술로 진화시켜 보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에서 진행했고요. 이제 공간을 미술로 브랜딩할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왔다고 생각합니다. 창작가의 원화 작품으로 기업 브랜드에 색을 더하여 기업 이미지를 격상시킬 수 있고요. 내 공간에서 현대 미술의 창작품으로 지친 심신을 위로받는 선택적 공간 브랜딩을 단순한 그 인테리어 차원에서 벗어나서 찾아가는 작은 미술관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 기업에는 유휴 공간도 있고요. 또 기업가가 추천하는 좋은 메인 공간에도 있는데요. 내방객이나 임직원과 함께 미술 공간을 같이 향유하고 미술적 카타르시스를 열정과 주도성을 주인의식까지 탄생시킬 수 있는 업무적 효율 교양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천편일률적인 기업의 단조로운 사무 공간을 벗어나서 그 시대에 맞는 개선이 요구되는 이 시점에 미술로 진화된 힐링 커뮤니케이션을 공간, 미술 공간이라고 하는 창조적 공간에서 한다면 남다른 기업 정신이 바이러스가 전달되듯이 많은 이들에게 전달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미술이 우리 AR 기반의 아트 플랫폼을 통해서 온라인으로 전달되고 각각 그 각국에 있는 갤러리들과 함께 아트 교류전, 한국 작가가 해외로 나가고 해외 작가가 한국으로 오면서 서로 콜라보 되는 전시를 많은 개발을 하기 위해서 판교에서 IT 기술을 기반으로 해외 시장을 갈 준비를 하고 있고요. 판교라고 하는 테크노밸리의 상징은 아마 해외 시장을 나갔을 때 훨씬 더 사람들한테, 대중들한테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그 한국의 실리콘밸리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판교에서 자리함과 동시에 해외 시장에서 미술 갤러리스트로서의 역할을 하기 위한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일반 대중들이 멀리 가지 않고 내 공간에서도 미술을 힐링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간, 오프라인 공간이 아닌 곳에서 미술의 그 향유를 90% 하고 진짜 이 미술을 보고 싶어 할 때 공간으로 오셔서 직접 텍스처도 보면서 그 미술의 힐링 단계를 좀 더 높여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내 안의 아트이스 프로그램으로 인해서 우리 AR 기술이 접목이 될 수 있고요. 또 이 AR 기술은 나아가서는 VR 기술도 미술로 향유할 수 있고요. 더 나아가서는 그 홀로그램까지 미술로 보여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희는 그 이 미술이 홀로그램으로 어떻게 적용될까라는 많은 고민을 앞으로도 해야 되지만은 지금은 AR 기술로 인해서 미술 그 플랫폼을 만들었지만 나아가서는 VR과 좀 더 진화되는 그런 기술과 함께 미술이 함께하는 것을 목적으로 이 판교라는 곳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